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지난달에 알려드렸던 떳다마켓, 네, 1뱅크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현금화하는 방법을 네, 찾아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이 어플이죠. 네, 굉장히 봤을 때는 조금 허접해요. 네, 되게 허접한데, 네, 상장을 1월달에 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하네요. 네, 조금은 네, 코인이라는 게좀 알만할수록 조금 이상해, 이상, 좀 신기하고. 네, 일단은 제가 다 테스트를 했는데, 네, 일단은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요점 정리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법을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 모르는 분이 한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일단, 떳다마켓에서 판타지 코인을 받았겠죠. 그거를, 네, L뱅크로 보내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로 L뱅크를 가입을 해야 되고,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요. 가입한 다음에 판타지 코인을 떳다마켓에서 L뱅크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할 때는 코인 주소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L뱅크에서 판타지 코인을 매도해서 US 달러로 바꿨죠. USDT로 바꾼 다음에 바꾼 USDT를 사용해서 L뱅크에서 리플을 매수를 합니다. 리플. 뭐 다른 코인을 매수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리플로 했고요. 리플을 매수해서 L뱅크에서 리플을 국내 권에서 코인원으로 전송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국내 코인원에서 네, 매도를 하면 끝입니다. 3개가 필요하겠죠. 일단 떳다마켓 어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뱅크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뭐 코인원이나 빗썸을 가입해야 되고. 네. 한번 해보면 별거 없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떳다마켓 공지사항에 보면은 L뱅크 상장 관련 네, 내용이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요. 네. 토큰 리워드가 1월 달부터 바뀌었죠. 코인을 100개를 줬었는데 100개를 주고 하나당 100원씩 해서 만 원이었는데 조금 줄었어요. 네, 이렇게 줄었으니까 네, 뭐 새로 할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항상 하라 그럴 때 코인은 초기에 무조건 맞는 게 네, 많이 받을 수 있죠. 떳다마켓에 나온 L뱅크 공지 상장 공지 관련 내용이고요. 떳다마켓에서 네, L뱅크로 출금을 하려면은 네, 지갑 메뉴에서 네, 판타지 코인을 네, 누르고 출금을 눌러야 됩니다. 네. 떳다마켓에 네,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주소는 L뱅크에서 판타지 코인 네, 입금하기 메뉴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L뱅크인데 네, 국내 웬만한 대형 거래소보다 더 크다고 알려졌고요. 네, 세계 순위도 굉장히 높아요. 네, 20몇인가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핸드폰 인증만 받으면 네, 한 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체나 이런 것도 KYC 인증 필요 없고 핸드폰 인증이 되니까 네, 한 번에 받을 수 있고요. 파리 선택하고 거기다가 뭐10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통해서 뭐 가입하면 되고요. 지갑 메뉴에 저 같은 경우에는 USDT가 있고 판타지 코인, 네, 그리고 리플 코인 있죠. 리플 코인은 네, 판타지 코인을 이걸로 USDT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산 거죠. 네, 지갑 메뉴에서 네, 확인이 가능하고 떴다에서 네, 엘뱅크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엘뱅크 충전을 네, 충전을 눌러서 네, 입금될 계좌를 네, 확인해야 되겠죠. 충전을 눌러서 네, 엘뱅크 판타지 코인 엘뱅크의 판타지 코인 네, 충전하기 위해서 확인된 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떳다마켓 네,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하게 되면 떳다마켓에서 엘뱅크까지 네, 입금되는 시간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굉장히 빨리 들어오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네, 1분에서 2분이면은 떳다마켓에서 엘뱅크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입금된 네, 판타지 코인을 네, 매도를 해서 USDT로 바꾼 다음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 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네, 거래에서 리플 코인을 매수를 하면 되는데 리플 코인은 L뱅크에서 네, 국내 거래소로 네, 이체할 때 최소 이체가 21코인입니다. 예, 20코인입니다. 수수료 포함해서니까 21코인 정도로 보내야지 나갈 수가 있고요. 코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건 관련 내용은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수수료나 이런 게다 틀리니까. 혹시나 몰라서 L뱅크에서 두번 정도 인출을 해봤습니다. 다 인출이 됐고요. 현금 인출하기를 눌러서 네, 국내 거래소로 보내는데 국내 거래소 주소를 알아야 되죠. 참고로 리플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주소 및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가 또 메모라고 하는 데도 있고 태그랑 네, 인출 주소 두 가지를 입력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입력 안 하면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꼭둘다 입력하고요. 네, 네트워크 수수료는 0.25 리플이 발생하고 인출 최소 수량은 20입니다. 그래서 20을 입력하면 수수료 때문에 안 되니까 21을 입력해야지 인출이 될 거고요. L뱅크에 네, 입력할 인출 주소 및 메모는 국내 거래소에서 확인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코인원을 사용해서 네, L뱅크에서 국내 거래소 코인원으로 입금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보면은 네, 리플에 입금하기죠. 입금하기 해외 거래소 이렇게 입금하기 메뉴를 누르면은 네, 여기는 코인원 화면이고요. 네, 코인원 화면인데 여기다가 네, 입금 주소고 요게 태그가
네, 메모입니다. 메모, 메모. 네, 메모를 입력하면 되고요. 메모랑 태그를 복사해서 L뱅크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L뱅크에서 네,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데 요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4분에서 한 5분 정도 네,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과정이 조금 뭐 복잡하긴 한데 네, 해보면 별거 없어요. 네. 떠타마켓에서 판타지 코인을 L뱅크로 보내고 L뱅크에서 이거를 US 달러로 바꾸고 US 달러에서 네, 리플 코인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리플 코인 매수한 거를 국내 거래소에 보내고 보내서 팔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시세는 아침에 50원도 갔다가 네, 영상 찍기 전에 50원도 갔다가 80원 갔다가 뭐 제멋대로 같아요. 네, 이게 상장 수익이라 가지고 공모주 주식 상장하는 것처럼 네, 가격이 워낙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급변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안한 분들은 떠타마켓 새로 가입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한 반복인데 네 하여튼 뭐 상장대가 이러면은 네 반감기라 그래가지고 지급되는 수량이나 이런 게 많이 줄죠. 네. 네 몬스탁도 그랬고 네 판타지 코인도 그렇고 발견되면 즉시 하는 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네뭐 친구 추천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네 수량을 가급적 많이 늘려놓는 게 나중에 편하겠죠. 나중에 상장된 다음에 네 뒷북 두드리면 네 울어도 소용없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